1992년 10월 31일. 여러분은 이때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중학생이었네요. 중학생이었는데 네. 나쁜 짓을 많이 했겠네요. 질풍노도의 시대를 네. 보내고 있겠군요. 유재환 씨는 훨씬 더 어려워. 전 정말 신기한 게요. 네. 저 날은 저의 세 번째 생일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10월 31일 생이고 네. 89년생입니다. 그래서 딱 세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텐데 네. 당연히 뭐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아마 어머니께서 좋은 잔치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상중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때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고 세 살 생일을 받은 거죠. 1992년 10월 30일은요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유재환 씨의 세 번째 생일이자 네, 제 아내의 27번째 생일이에요. 이 날을 기념해서 제 아내의 27번째 생일과 유재환 씨의 세 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후손에게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당신들의 조상에게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우린 그게 틀렸다고 판단하면서 당신의 조상 갈릴레이를 억압했죠. 핍박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고백하건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를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합니다. 천동설 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선 좀 틀렸습니다. 지동설은 과학이고 천동설이 과학이 아니란 것, 그게 정말로 사실일까요? 천동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죠. 천동설에서는요, 관측을 했습니다. 달과 행성과 태양과 다른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관측을 하고 그 관측 결과에 따라서 초기 모형을 만들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측을 합니다. 밤하늘이 일정한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관측을 해요. 바로 역행입니다.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이분들은 얼른 모델을 수정하죠. 주전원이란 것들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동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바꾸죠.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측, 초기 모형, 예측, 새로운 관측, 수정 모형, 반증과 과학혁명. 과학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과학일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동설이 과학인가요? 관찰이네요. 저는 천동설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라요. 아주 좋은 과학이죠. 저는 학교에서 천동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진짜 정말 궁금했던 건데 달력 있잖아요, 달력. 예. 아까 우주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자전주기나 공전주기 다 일정한데 왜 요일이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요. 태양하고 지구가 사람들 형편 좀 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왜 딱 7의 배수로 돌면 좋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돈다는데.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요. 365.2422를 거쳐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에요. 좀 우리 상평 좀 봐주면 1월 1일이 맨날 같은 요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달력 하나 갖고 평생 쓸 수가 있는데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31일과 31일이 교대로 있는데 뜬금없이 2월 달이 28일일까요? 그러니까 원래요. 그 옛날 로마에서는 3월 달이 첫 해였습니다. 3월 달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게 있어요. 그때부터 낮이 길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3월이 새해의 처음이라는 게 뭐 그럴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1일과 31일을 교대로 배치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29일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갑자기 11월달과 12월달이 밀려와서 1월과 2월이 됩니다. 3월이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10월달이 옥토버잖아요. 근데 원래는 밀려오기 전에 8월달이었어요. 옥토퍼스가 무너져. 문화들이 몇 개죠? 8개. 8개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인 옥토버는
8이란 뜻이에요. 여덟 번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11월과 12월 했던 제뉴얼이와 페브리가 1년이 되는 바로 쫙 밀려서 11, 12월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율리스 시저가 자기 달이 7월에 있었거든요. 그 7월 갔다가 줄라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시저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올랐는데 아 그럼 나도 이름 넣어야지 자기 생일던 8월을 어거스트라고 만들었어요. 그때 원래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 있었거든요. 근데 7월 달은 큰 달인데 자기 달은 작은 달인 거예요. 30일인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또 땡겨와요. 근데 어디서 땡겨놓는 게 좋겠어요. 다 31일, 30일이니까 29일인 2월에서 하루를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땡겨오고 7, 8월이 긴 달이 됐고 9월, 10월부터 긴 달과 작은 달을 바꿨죠. 달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요일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아, 좀 우리 좋게 7의 배수로 한 바퀴 돌아줘. 그게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동시에 뜨면 좀 느려지지 않을까요? 전혀. 지구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